최근 리뷰에서 계속해서 웅이와 연수의 관계에 대한 불안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장애물들이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연수가 발견한 팜플렛이었잖아요. 남은 시간은 연수를 사랑하는 데 쓰겠다던 웅이는 당연히 안 가려고 할 테고 연수는 그런 웅이를 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내려고 한다는 게 헤어진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어요? 그보다는 웅이는 잠시도 연수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연수는 자기 어디 안 가고 계속 웅이 곁에 있을 테니까 너를 위해 런던과 프랑스를 다녀오라고 그렇게 달래는 과정이 있는 거겠죠.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자와 어디 안 갈 테니 다녀오라고 하는 자의 다툼.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이런 구도가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수의 의견대로 가지 않을까요? 절대 웅이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테니까 고우 작가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웅이가 그렇게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마음은 여전히 연수에게 있는 상황이 온다면 웅이가 오늘 대추차를 마시는 모습이 그것과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죠. 웅이는 코로는 커피향을 맡으면서 입으로는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잖아요. 연수와 고우 작가 사이에 걸쳐있게 될 웅이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예고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웅이와 연수의 사이가 예전처럼 속마음을 숨기고 마냥 멀어지게 될 것 같진 않고 그저 서로의 일에 충실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흐르는 거겠죠. 마지막 촬영을 할 때 그런 느낌을 주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또다시 10년이 흐른다면 그 해에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만에 촬영이라 나온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19의 두 사람을 29인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그해 여름은이라는 이야기가 39의 두 사람이 29의 그 해를 돌이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웅이도 하고 싶었던 그림을 모두 완성시켰을 것 같고 연수도 자기 일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짝사랑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지웅이와 NJ도 그때쯤이면 짝사랑의 마침표를 찍었겠죠. 그만한 시간이 흘렀으면 눈치 없는 지웅이도 체라니의 마음을 눈치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던데 그때쯤이면 체라니가 지금 지웅이 포지션이고 두 사람의 세 번째 다큐를 찍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연출이 너무 좋았어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웅이와 연수가 서로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걸 보면 그 끝은 행복한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뵙죠.